인천 재물포 마스터 테일러 재단사로 근무하는 이철호입니다. 재단이라는 것은 모든 변체 운영, 또 병원에 보면 의사분들이 신체 잘 파악하듯 우리는 신체 파악이 정형외과 의사분과 비슷합니다. 어깨 각도, 어깨 처짐이라든가 폐 분량이라든가 가슴, 바지도 볼기, 허벅, 모든 신체 조건을 파악을 잘해야만이 정확한 체천과 양복이 이루어집니다.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데 인천 고등기술학교에 있습니다. 그 1년인데 그걸 졸업하면 완전한 양복 재단사와 봉제사가 되는 줄 알고 이제 입학을 해서 1년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 산 넘어 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봉제 생활을 공장에서 마스터까지 한 5년 동안 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반반하고 저기 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재단을 배우면 어떠냐. 그래서 가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재단을 하는데. 인천시의 초대 교육감님, 김천홍 씨라고 이제 작고를 오셨는데, 우리 초대 첫 번 교장 선생님입니다. 인천 교육감님 오실 때 제가 찾아가서 제가 양복점을 냈고 양복 일어내니까 자꾸 오실 때까지 저 거리를 오셨습니다. 양복은 참 중요합니다. 서로 밖에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옷은 상대방을 상대할 적에 멋과 인품과 성격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. 옷을 이제 좀 멋있게 입었을 적에. 저 옛날에는 그렇게 그 좀 이해하고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모든 분께 선배만 선배다우게 행동을 하고 예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내 주장만 따지는 것 같아요. 젊은이들이요, 사회가.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좀 인지품을 갖춰서 선배만 선배님, 선생님만 선생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나의 사생활을 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.